오늘은 뮤세 드라 뮤직 음악 박물관이라는 데를 왔어요. 여기는 지금 악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층마다 세기별로 나눠져 있어서 악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챔발로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다 전시되어 있어서 꽤 볼만했어요. 오늘 저희가 여기 간 이유는 저희 클래스 학생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챔발로를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무거나 다 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정해주신 챔발로 3개를 이제 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위층, 2층에는 18세기 La Musique des Lumières 이래서 그 Siècle des Lumières 계몽주의 그 시대에 이제 있었던 악기들이 있는데 진짜 정말 정말 예뻤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반 악기 챔발로한테는 이 18세기가 아포지 완전 제일 클라이맥스 시대 그 에포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쳐볼 챔발로 중첫 번째 챔발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쳐볼 두 번째 챔발로입니다. 18세기부터 챔발로의 라발르몽이라고 위쪽 아래쪽으로 건반을 추가해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페달이 생기면서 연주를 하면서 손으로 레지스터를 조절하지 않고 무릎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음악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풍부한 표현이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강약 조절을 할수 있게 된 거죠. Donc, et puis il a coulé, et on l'a poussé vers la droite. Non, faites-le à la main. Je vous conseille de le faire à la main parce que c'est beaucoup plus simple. Au genou, vous n'y arriverez pas. Il faut vraiment un entraînement. Donc, vous la soulevez vraiment fortement. Pour le buffle,이 c'est pareil. cembalo에는 jeu de buffle이라고 물소 레지스터라고 Peau de buffle, 물소 피부로 만들어진 플렉트럼이 있어요.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려면 이 무릎 페달을 쓰면 된다고 하네요. 이 물소 레지스터를 쓰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영상 뒤편에 나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 페달이 내려와 있으면 그 레지스터가 걸려 있는 거고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가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Voil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주해 볼 챔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준 만큼 정말 모든 걸다 갖춘 챔발로인 것 같았어요. 데코레이션은 과할 정도로 꽉꽉 모든 부분이 장식으로 그려져 있었고, 무릎 페달들은 물론 모든 레지스터들을 다 장착하고 있는 슈퍼 챔발로였던 것 같아요. Parce que, en fait, rapidement.
저의 다른 영상에 나온 1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계신 저의 첫 챔발로 선생님께 이 악기가 정말 멋있었다라고 얘기하니 선생님이 이 챔발로가 과연 정말 찐 챔발로일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많은 게 장착되고 개조되어서 원래 본 모습이었던 챔발로의 원본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말 같았어요.